사건 그때 10명이 분신 자살하게 돼 있었어요. 10명이. 근데 이번에 또 7월 27일 날 또 한대요. 쟤들이 먼저번에 우리한테 져가지고 약 올라가지고 이번에 또 한다고 정보가 또 왔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간첩들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한번 또 나오라 그래 버렸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10만 명 동원해가지고 아예 평택을 다 덮어서 박살 내버릴 테니까. 보세요. 저는 결과 없는 일은 안 해요. 결과 없는 일은. 저는 목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청교도 영성훈련도 하고 또 애국포럼도 하고 나는 결과 없는 일은 안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증명됐잖아요. 더 이상 증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시면 남은 생애에 좋은 세상 한번 보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빅살을 치고 말 안 들으면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으로 간다니까요.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첫째, 지금 저 국민의힘 정당이 4명이 당 대표하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첫째, 한동훈, 둘째, 나경원, 셋째, 원희룡, 네 번째, 윤석열 나왔는데 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말이야. 어제 그 당 대표 연설하는 걸 다 봤는데 일단은 김학성 교수님부터 얘기해 보세요. 예. 연설하는 거 봤죠? 저는 안 봤습니다. 아, 안 봤어요? 볼 필요가 없어서요. 볼 필요가 없어서. 왜냐면 한동훈이가 네. 제가 목사님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번 총선에 네. 패배의 가장 큰 죄인 아닙니까? 네. 나이도 젊잖아요. 그럼 적어도 네. 1년, 2년은 네. 자숙하는 심정으로 어. 삶을 살다가 네. 그 다음에 정치를 재개하는 건 몰라도 네. 지금 목사님 패배의 그 저 열기가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당대표를 나온다는 게 목사님 말이 됩니까? 전 그래서 한동훈이가 자기네끼리는 뭐 세다 그러는데 네. 저는 뭐 28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체 들을 필요가 없어서 안 들었습니다. 저요. 참 그러니 국민들이 이게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한동훈이 지지율이 1위라는 1위 그게 야당이요 여당이요? 거기요? 네. 그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한동훈 네. 씨가 이번에 이제 당대표로 나온다고 네. 지금 이번에 나와서 네. 일성이 네. 최상병 특검 그렇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지. 야 정말 나는 이게 네. 그 당시에 홍수로 인해서 그 트럭이 그 잠수 그 뭐죠 그 굴다리에 갇혀 있어 네. 사람이 죽으니까. 해병대가 보트를 가지고 가서 민간 봉사를 나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구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안전사고잖아요. 이게 단순히 안전사고로 일어난 건데 한 가지 대통령이 그 군부의 최고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전화했다는 것 때문에 특검한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거거든요. 군대는요 군법이 있습니다. 군법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 안전사고도 있지만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저께도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 오늘 아침 그 신문에도 보니까 아니 그 여자 그 상사가 밑에 사병 훈련시키다가 세상 떴더군요. 그렇지. 그건 왜 국감을 안 하나요? 중대장 후속돼서. 그러니까. 그 군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군법원이 있잖아요. 군법원이. 그렇지. 왜 그러냐면 군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호도 있고 군사기밀보호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가 경찰이 예? 군인을 조사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한근호 장군님. 예. 아니 그 한동훈이가 이게 그 해병대 특검법 있잖아요. 예. 특검법을 자기가 먼저 발의를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제 의견보다도 네. 그 나경원 저 의원이 네. 딱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저 야당에서 계속 그 특검을 하는 것은
특검 자체보다도 네. 이렇게 해서 탄핵으로 네. 가기 위한 징검다리고 한데 네. 왜 거기에 우리 여당마저도 그렇게 하느냐. 두 번째는 네. 지금 그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미 저 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도 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국민 여론이 높으면 한동훈 특검 받을 거냐? 예? 정말 정치 초년생이다. 왜 그런데 순진하게 말려드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지금 뭐 아주 조급정에 조바심이 나 죽는 겁니다. 네. 자. 이번 기회에 대통령 얘기했다고. 참. 홍남 목사님. 예. 결국은 목적지는 탄핵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탄핵은 말 안 하면서 탄핵보다 더 심각한 저 야당보다 더 앞서가지고 그런 특검을 대통령이 극도로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 그런 걸 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갈라서자는 거죠. 군대 얘기니까 물어봐야지. 푸틴이가 왔단 말이에요, 북한에. 네. 왔는데 솔직히요, 나는 감각의 천재인데 여기서 192석 우리 야당이 네. 거의 간첩 수준 아닙니까? 네. 192석이? 예. 여기 192석 안 됐으면 푸틴이가 북한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예, 푸틴이 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급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무기 탄약이 네. 필요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중국을 또 좀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그 자기들 저 영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마치 그 6.25 때 그렇지. 직전에 그렇지. 김일성이가 네. 스탈린하고 네. 모택동이한테 계속해서 승인만 해주시면은 남한에서 예, 남한으로 하고. 가면은 네. 남한에서 아주 환영하고 남한을 저 점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터키 스탈린이 네. 겁을 먹은 것은 그때는 원자탄이 네.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소련도 중국도 없으니까 네. 원자탄이 무서워서 사실은 그만했다가 이제 말렸다가 결국 50년도 1월 달에 저 미 국무장관 지선 라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속 빠지니까 네. 쫓아가서 그때 봐라.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6.25가 발생된 겁니다. 위로 올려, 위로 네. 올려. 그래서, 요번에 푸틴이 온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가 네. 사실, 좀 이용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제대로, 우리 동족끼리 해가지고 하면은 워낙 격차가 심하고 하니까 가망이 없다니까 올 1월 달에 그저 적대국가로 하고 이제 동족 개념 없애고 네. 적대국가로 했습니다. 적대적 관계. 그래서 동맹 관계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데 중국은 좀 소극적이고 하니까 푸틴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고려해가지고 불러들인 거죠. 네.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르더라고. 한번 읽어주시면. 1949년 네. 6월 3일 주한미군 오른쪽 완전 철수했는데 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은 1950년 1월 12일 전 미국 신문 기자 협회에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는데 이 연설을 소위 에치슨 선언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 내용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 즉 에치슨 라인으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네. 이게 이전에 뭔 일이 있었냐. 에치슨 라인이 커지기 전에 네. 이 우리나라는 이 간첩이 두 채널도 있어. 하나는 박헌영 남로당이고 네, 남로당. 하나는 성시백이라고 하는 이 간첩이 네. 거물 간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육군참모총장을 간첩으로 최병덕을 만들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 저 김학성 교수님 김약수요 김약수 네. 김약수를 간첩으로 만들었다니까 국회 부의장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미군을 나가라고. 그거 몰라요? 헌법 확장. 알죠? 아시죠? 저 이름도 알잖아요. 김학수라고 목사님. 아니, 그거 설명해봐요. 국회에서 결의한 거. 미군 물러가라고. 그 당시 그 국회에 이 간첩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 북한을 동조하는 간첩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간이 국회 부의장을 한 김학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국회 프락시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저 처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1959년 6월 30일 날 더럽다 이거야. 미국이. 아니 나가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애치했으니까 좋아. 우리는 저 공산주의를 막는 선을 지금 여기 그림 위로 올려봐요. 위로 올려봐. 다시 위로 올려봐. 저렇게 공산주의 막는 선을 왜? 이거 미국도 계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련하고 미국하고가 같은 편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독일을 잡는데. 예, 그때는 그랬죠. 목사님. 독일을 잡는데 예, 같은 예. 편이니까 예. 같은 편끼리 육지에서 붙어서 있으면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지. 예? 예. 충돌이. 예.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은 함대의 나라잖아요. 함대의 나라. 예. 바다로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은 뭐냐. 사실은 에치슨이가요. 한국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포기한 거죠. 목사님. 저 선 자체가 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 50년 1월 달에 네. 했기 때문에 6.25 발생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렇지. 저는. 홋카이도, 예. 일본. 대만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대만을 저 제외시켰죠. 대만도 포기했지. 목사님. 대만을 포기했죠, 목사님. 대만도 포기하고. 포기했죠. 필리핀은? 아, 필리핀 인정했죠. 필리핀 들어갔고. 목, 예. 목사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저 당시에는 미국의 그 조야에서는 정치계나 뭐 이런 데서는 우리 한국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 네. 그래서 한국의 중요성도 몰랐고 또 지금도 저는 우리 지정학적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일본은 미국의 뭐 일개 주라 할 만큼 뭐 무조건 우리가 보면 얄미울 정도로 미국하고 밀착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이라는 거죠. 일본의 저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대만이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에는 영원히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 예, 우리나라에는 주지 않는 신형 전투기, 맞아요. 신형 무기들을 대만에는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목사님 우리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의 에치스 라인이라고 더 강화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도 미국이라는 이런 저 해양 강대국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저 반도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가 정말 문재인 정권 때 얼마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을 실망시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다음에 평택 사건 그때 10명이 분신 자살하게 돼 있었어요. 10명이 근데 이번에 또 7월 27일 날 또 한대요. 쟤들이 먼저번에 우리한테 져가지고 약 올라가지고 이번에 또 한다고 정보가 또 왔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간첩들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한번 또 나오라 그래 버렸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10만 명 동원해가지고 아예 평택을 다 덮어서 박살 내버릴 테니까. 보세요. 저는 결과 없는 일은 안 해요. 결과 없는 일은. 저는 목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청교도 영성훈련도 하고 또 애국 포럼도 하고 나는 결과 없는 일은 안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증명됐잖아요. 더 이상 증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시면 남은 생애에 좋은 세상 한번 보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빅살을 치고 말 안 들으면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으로 간다니까요.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